요새 정치에 대해서 좀 보셨나요? 뉴스 같은 거? 좀 봤죠. 아무래도 좀 시끄럽잖아요. 지금 보면 이제 네. 안철수 씨가 이제 윤석열 씨랑 이제 합당을 해갖고 예. 안철수가 뭐 철수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. 안철수 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. 이분은 네. 왜 자꾸 낙방을 할까요? 모르겠어요, 왜 저도. 계속 자꾸 떨어질까요? 자리를 못 잡고. 왜냐면 네. 이 사람은 고지가 우리가 99고지에서 100고지를 넘어야 되잖아요. 네네. 근데 우리가 99고지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. 굽이굽이. 그래서 99고지, 100고지를 넘어가, 9지에서 못 넘어가서 이 사람이 계속 될 것처럼 하는데 자리를 못 잡고, 될 것처럼 하고 자리를 못 잡는 케이스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은 원래는 내가 봤을 때는 70이 가까워야 돼요. 70이요? 예. 그러니까 정년이 자기가 나이가 노년이 될수록 아직 한번 꽃을 피운다 그러잖아요. 이 사람 내가 보기엔 지금 당장 내가 잘한 것 같아요. 자기가 봐도 알겠죠. 이번에 자기 안 된다라는 거. 너무너무 잘하겠지. 안철수 의원이. 근데 내가 보는 운으로는 지금 이 사람이 고비고비 넘겨도 항상 끝에서 뒷심이 약해요.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안 밀어줘요. 그 전까지 막 밀어주거든요. 근데 정말로 내가 뭔가를 꽃을 피우고 뭔가를 다리를 잡으려고 할 때는 항상 메인이면서 메인이 아닌 음식을 먹을 때 스테이크면 스테이크가 아닌 예를 들어서. 그러면 이분이 대통령이 될수 있는 그게 있어요? 혹시 안철수 내가 씨가? 보기에는 지금 당장은 안 되죠. 어차피 네. 지금은 뭐 단일화도 됐고, 네네네. 어차피 지금으로 봤을 때는 될수 운은 아니잖아요. 근데 다음 기회를 바라봤을 때는 안철수 씨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. 아, 진짜요? 우리가 뭐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뭐한 번에 되는 케이스. 우리 지금 쉽게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어떻게 됐어요? 탄핵 그거 뭐 해갖고 되지 않았나? 탄핵이 된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저기 뭐야 박근혜 씨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죠.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제 탄핵이 돼서 내려오면서 이제 문재인 씨가 이제, 올라갔죠. 문재인 대통령님이 올라가서. 올라가서 지금 뭐 탄핵한다 그래도 버티고 있잖아요. 그죠, 그죠. 근데 왜할수 있냐? 박근혜 씨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두명다한 나라에 두 명을 다 탄핵시키겠어요, 정부에서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것도 있고. 또한 가지 분야는 뭐냐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기회가 안될것 같은데 누가 다시 올라가는 케이스가 될수 있잖아요.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운이 바뀌었어요, 그러면? 운이 지금 당장 말고 한 이제 앞으로 2, 3년 후에부터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움직여도 뭐 어떤 기회나 어떤 결과가 자기가 정말 탑이 될수 있다라는 거지. 근데 지금 당장은 내가 봤을 때는 뭐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뭐 계속 될것 같이 행동은 보여주는데 되지 않는다라는 케이스가 될수 있고 또 다른 또 누구의 또 라이벌 구도는 또 벌어지겠죠. 하지만 요번에 대통령 끝나고 나면 다음 기회에는 이분 확률이 내가 봤을 때85% 정도 있다라는 거죠. 그래요? 확률이 되게 높아요. 그래서 이분이 될수 있다라는 거지. 이분은 내가 봤을 때는 성격은 똑똑은 하나 조금 사람 다루는 통솔력이 좀 약하다라는 게좀 많이 보이고 그리고 뭐 다음 대통령 보다 이번에 대통령 됐을 때보다 다음 대통령 됐을 때 훨씬 더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또 이런 것 쪽으로는 훨씬 더더 많은 부흥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지. 내가 이번 팬은 아니에요. 근데 나를 구분으로 봤을 때뭐뭐 뭐 보수 성향이다 뭐 진보 성향이다 이런 말이 많은데 그걸 다 막론하고 그때가 더 내가 봤을 때는 더 구분이 더날 수가 있다라는 거지. 무당의 시점으로 본 거잖아요, 사실상. 그렇죠. 내 시점으로 그러니까. 보았을 땐 그렇다는 일단 안철수 씨가 소신 발언을 몇 개를 했는데, 그거는 되게 좋더라고. 개인적으로는 생각이지만, 말씀을 좀 너무 잘하셨는데, 요번에 일단 윤석열 씨랑 어찌됐든 간에 이제 합당을 해서 지금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. 근데 뭐, 어느 대통령이 됐든지 간에, 좀 국민들이 잘살수 있는 나라를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일단 끝. 아무튼 대통령 된다? 알겠어요.